출판사의 한철입니다. 추운 날씨에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출판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위가 매우 우리를 짜증나게 만듭니다만 이명박정권 우리를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나게 합니다. 짜증나는 정권입니다. 측근과 친인척들의 비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자 사리사욕의 무제한적인 추구, 아마도 이것이 이 정권의 신조이고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 낙하산이 이번에 우리 출판계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과 경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각 부문은 각기 모두 지능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등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우리 출판에는 지능기구가 없습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출판에 검열을 담당했던 기관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착오적 기구가 21세기인 오늘 이 순간까지도 잔존해 왔습니다. 우리 출판인들은 이러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출판진흥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십수년 전부터 주장하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우여곡절 끝에 우리 출판인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출판진흥기구로 거듭난다는 전제하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종식시키고 이를 확대 개편하여 출판진흥기구를 새로 설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찻대고 보탠 형국이지만 그래도 출판진흥의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는 오래된 염원 하나로 우리는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우리의 이런 오래된 염원과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출판계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고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인사를 신설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적 원장에 기습적으로 임명시켰습니다. 누구와 봐도 명백한 완벽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입니다. 임명된 당사자는 동아일보 출판국에 재직한 경력을 들어 자기도 출판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출판인이 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사리사욕 추구의 현안이 된 부족한 정권 집단의 반문화적 국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판인과 출판계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입니다. 게다가 문화관광부는 해당 인사를 이미 오래전에 내정해놓고도 그 발표를 미룬 채 출판계를 호도하면서 사기를 펼쳐왔습니다. 원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졸파문화산업진흥원은 진흥원이 아닙니다. 낙하산 기구입니다.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출판인들은 그러한 진흥원을 단연 거부할 것입니다. 출판인 여러분, 이제 우리 출판인들이 끓어오르는 분노로 이 정권과 정부의 문화관광부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꾹꾹 눌고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폭발시켜 분연히 떨쳐 일어나십시다. 반문화적 폭고를 자행한 문화관광부, 반문화적 폭고를 자행한 문화관광부에 문화관광부를 응징합시다. 출판인과 출판계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 명박 정권을 이 명박 정권에 합시다. 여러분.